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걷다 말고 갑자기 말 동상 위에 오르더니 기묘한 동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동상에 올라탄 채로 알 수 없는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여자.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음악과 동시에 여자의 춤이 시작됐습니다. 흥이 폭발한 듯 춤 동작이 점점 커지는데 여잔 왜 음악만 나오면 춤을 추는 걸까요? 지난 1월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조문의 만류에도 속사포처럼 떠드는 여자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8월 들어온 또 한 통의 제보. 한 매장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춤까지 추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일인물로 보이는 제보 속의 여자. 그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그녀가 자주 출몰한다는 곳을 찾아 수소문에 나섰는데요. 유명하지 그 사람. 모르 사람 없지. 미스 코리아. 왜 미스 코리아라고 불러요? 이쁘잖아요. 그 옷도 그래요. 복장은 검은 색깔 레깅스라 해야 되나? 거기에 위에도 검은 색깔. 그냥 완전 다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하이. 그런데 그때. 저분 아니에요? 저분인 것 같은데. 여자를 찾아 헤매길 한참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자와 마주친 상황. 검은 옷에 긴 머리. 제보 영상 속의 그녀가 분명합니다. 높은 하이힐에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검정색 옷을 입은 채 바삐 걸어가는 여자. 제작진은 우선 여자를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길가에 동상을 붙들고 기묘한 동작을 시작하는가 싶더니 이번엔 아리랑을 흥얼거리며 춤까지 춥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차도로 몸을 뻗기까지 하는 여자. 검은 옷 일색으로 거리를 누비는 여자. 그 기이한 행적을 따라가 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거리에서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단연코 눈에 띄는 차림인데요. 옷차림부터 인사법까지 여간 독특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보통 레깅스요 많이 하지. 하도 레깅스만 거의 99%는 레깅스만 입고 다니니까. 구두 이만한 거 항상 신고. 뒷템이요. 뒷템이요? 뒤에가 되게 아시라고 입잖아요. 인근에서는 뒤태 미녀라는 별명으로 통한다는 여자. 대체 어딜 이리도 바삐 가는 건가 했더니 느닷없이 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고 누워버립니다. 그러더니 이내 알 수 없는 동작을 시작하는데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MBN 현장 루포 특통 세상에서 나왔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칭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스트레칭이요? 예. 아, 남이서 스트레칭을 하든 말든 조금 이렇게 발이 아파 누워서 스트레칭 하는데 무슨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그게 알긴 나 신경 계속 좀 가주세요. 괜히 스트레칭 안 돼 방해된다. 아, 귀찮아라. 아, 진짜 말 개소리였다. 아, 개소리였어. 이럴 때 이러실 때가 묻어. 여전 갑작스레 가시돋친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제작진은 여자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딜 가는 걸까 했더니 옷가게로 들어섭니다. 옷을 사려는 걸까요? 가만히 서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음악이 흘러나오자 가방까지 내려놓고 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옷가게 한가운데서 벌어진 댄스 타임. 예사 몸놀림이 아닌 듯한데요. 그나저나 남의 가게에서 이렇게 춤을 춰도 되는 걸까요? 점점 격렬해지는 춤 사이에 오가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눈길이 떨어질 줄 모릅니다. 레깅스 첫 빠져 나가면 100만 원으로 춤춘다. 많이 봐도 춤을 추면 약간 이상한데 눈감아 걷는 게 아니고 이런 매장이라고 들어가서 몇 박스 모아야 할까 욕하면서 쏟아지는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여자의 몸짓. 이쯤 되면 영업에 방해가 될 것도 같은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걸까요? 자주 오세요? 근데 시장에 다닐 때 꼭 들려요. 네, 네, 춤도 추시고요. 이제 말을 받아주고 하니까 보통 뭐 길게 2시간에서 3시간까지. 네?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영업에 방해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손님이 많고 하면 본인이 알아서 또 나가요. 그런 것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 놓고 한가하니까 지금은 그냥 내리세요. 눈치껏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찾아와 춤판을 벌인다는데요. 대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음악이 멈추자 박수로 마무리하고 옷가게를 나서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재촉하는 여자. 거참. 주로 워킹이에요, 워킹. 춤 한번 추고 또 갔다가. 음악 나오면 막 흔들어요. 오, 춤을 추고 난 좋아하고 있잖아요. 막 흔들어요. 다시 걸음을 재촉해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이번엔 또 어딜 들어가는 걸까 했더니 그곳은 다름 아닌 대형 할인 매장. 그런데 그때 이번엔 춤도 모자라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보면은 손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다들. 고객님들하고 막 그렇게 되면 소리가 더 커지니까 조용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조용한 게 좋으니까. 알려질 만큼 알려진 여자의 기행. 사람들은 부딪히기보단 지켜보기를 택했다는데요. 노래 한 곡을 끝내고는 근사한 마무리 동작까지 잊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는 건 양호 한 편이고 포함 깨끗 지르고 막 난동 좀 피우고 그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여자의 행동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어머니, 조금 전에 왜 그러신 거예요? 다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잖아요. 근데 진짜 남의 일에 많이 관심이 많네요. 좀 신경하고 봐주세요. 제작진의 접근에 다시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자리를 피하는 여자.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여자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오래됐어요. 10년 넘었어요. 저 아줌마 저기 다니지. 마산여고에서 아주 그 모범 학생이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학원 선생님까지 했는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술학원. 미술학원? 네, 학원 선생인데 엄청 착했었어요. 놀랍게도 미술학원을 운영했었다는 여자. 당시 지인에게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혹시 씨가 학원을 운영하던 당시에 혹시 어떻게 생활을 하셨었는지 기억하실까요? 처음에는 많았어요. 운영도 잘 되고 재미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정말 학원이 잘 되어가지고 그 학원에 원생들이 많았어요. 100명도 넘게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 뭐 점심이라든가 저녁까지 다 반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면서 했으니까 정말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고 자기가 운전해가면서 애들 태워오면서 자기는 운전기사 노릇까지 다 했었어요.
상당한 규모의 학원을 운영했던 여자가 왜 거리를 떠돌며 춤을 추는 것일까? 제작진은 오랜 설득 끝에 어렵게 여자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 같은 데서 춤을 추시던데요. 춤은 왜 그렇게 추시는 거예요? 그냥 운동을 안 하면 그냥 조금 무기력한 같아서 그럴 때 이제 신나게 춤을 좀 추고 나면 조금 마음이 우울한 것도 없고 몸이 약간 아픈 증세도 없고 이러니까 추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춤추고 다니시면 사람들의 시선이 좀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그냥 춤을 추고 나면은 아 내가 너무 행복하고 오늘 하루 기분 좋은 날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뭐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시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춤을 추고 학원이 되게 잘 됐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말은 안 하고 싶어요. 학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여자. 그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날 한 공원에서 여자와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자의 걸음이 몹시 빠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오늘은 공원을 몇 바퀴고 돌기만 하는데요. 어머니 잠시만요. 예.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걷기 운동 하시는 거예요. 아, 걷기 운동이요? 예. 아 여기 엄청 빨리 걸으시더라고요. 예예. 예. 이 정도가 보폭이 딱 맞는데 그냥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고 나면 컨디션이 좋고 몸매 관리 이런 것도 위해서 꼭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을.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걷다 말고 갑자기 말 동상 위에 오르더니 기묘한 동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동상에 올라탄 채로 알 수 없는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여자.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그러기를 한참 동상을 내려온 여자가 다시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런데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공원 한복판에 나무 위에 매달려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는데요. 여자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게 회원 요즘에 유행하는 폴 댄스라고 있는데 나무가 그 폴 그것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해준다는 역할을 해준다는 생각하고 그걸 이제 폴 댄스 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내 혼자서 독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기둥 삼아 폴 댄스를 하고 있다는 여자. 이것으론 모자랐던 걸까요? 또다시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사진 한 장만 좀 찍어주실래요? 네? 나무를 좋아해서 나무와 같이 사진 한 장만 좀 찍어주세요. 이건 또 웬일일까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몇 장이고 사진을 찍어달라더니 포즈까지 잡습니다. 언뜻 봐도 하루 이틀이 아닌 듯한데요. 잘 나네. 사진 속의 포즈도 하나같이 범상치 않습니다. 사진 찍는 포즈가 있으시던데요? 표정하게 그냥 이래 항상 이래 전신 다 찍어달라고 그것만 좀 이야기. 전신? 예, 전신. 왜 전신? 그냥 옆에 아름다운 곳에 가면 그쪽에서 서가지고 내 자신 전부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풍경하고 같이 찍고 싶어서 항상 전신을 다 자르지 말고 찍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알면 알수록 의문을 더해가는 여자. 대체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날 밤, 여자는 해가 지도록 걷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 집이요? 예. 그러면 저희도 좀 같이 가도 될까요? 예, 그냥 오세요. 내가 조금 같이 따라오세요. 네. 놀랍게도 제작진을 흔쾌히 집으로 초대하는 여자.
제작진은 집에서 그녀를 좀 더 알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아, 여기가 집이에요? 네. 조금 조그맣게 야세 들어 올라오세요. 예, 예. 어머니, 여기 형광등이 깜빡거리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깜빡이는 전등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여자. 그런데 여자의 방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온 벽을 메우고 있는 사진들. 놀랍게도 자신의 독사진으로 도배를 해놓았는데요. 검은 옷 일색의 지금과는 달리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은 모습도 눈에 띕니다. 대체 여자는 왜 이토록 자신의 사진에 집착하는 것일까? 사진 좋아하시나 봐요. 엄청 많아요. 예, 사진 내가 이 카메라로 찍고 이런 걸 잘 못하지만 그냥 괜찮은데 가면 기념으로 사진 찍어서 사진을 꼭 남기고 싶더라고요. 원래 좋은 곳에 가면 그때 그 순간에 아, 풍경이 이쁘네라고 감탄할 뿐인지 지나고 나면은 이 사진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사진을 전부 다 남겨놨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다 혼자 찍으셨네요, 다. 예, 그때 이제 혼자서 중간중간 걸어다니면서 괜찮은 곳에서 찍어놓은 사진이 지금 몇 장 되네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지나치게 단출한 살림. 한 칸짜리 옷장과 침대 외에는 어떠한 가재도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 가구가 별로 없네요. 예, 이제 기본적인 것만 있어도 그렇게 불편한 걸 모르겠더라고요. 옷 여러 가지 색깔 많으시는데 그 검정 옷을 좋아하세요? 예예. 왜요? 크게 무난하고 너무 이렇게 튀지도 않고 그 하여튼 조금만 묻어도 표시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하루 못 입고 갈아입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화려한 색상으로 가득했던 여자의 삶이 검은 빛으로 바뀐 건 언제부터였을까? 여기서는 그럼 혼자 지내고 계신 거예요? 예예. 예. 언니 집에서 뭐 저녁 같은 건 안 드세요? 이것도 뭐. 예, 커피 좋아해서 그냥 뭐 이래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은 크게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많이는 안 먹는 편이에요. 한때는 큰 규모의 학원을 운영할 정도로 잘 살았다는 여자가 왜 지금은 홀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네, 그다지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체 여자에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음 날. 검은 옷으로 전신을 빼입은 여자가 반드시 챙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검은색 하이힐인데요. 집에서도 신을 정도로 좋아한다네요. 하이힐만 신으세요? 예, 예. 뭐 처음에는 조금 이걸 신고 나니까 발이 약간 아프고 이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걸 신고 한 2시간, 3시간 기본으로 그러니까 물집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한 일주일 되니까 물집이 나오면서 또 예, 살이 안 묻면서 나중에는 별로 아픈 걸 몰라서 그냥 그대로 항상 그대로 신고 다닙니다. 오늘의 행선지는 어딜까? 여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침을 먹을 참인지 식당으로 들어가는데요. 음식점에 간 건 처음이라 급히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이건 500짜리 돼야 되기 때문에 500짜리 준비가 안 돼. 그런데 무슨 일인지 동전만 챙겨 들고 나오더니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아, 이 커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난 3년 됐어요. 기업한 지 3년 됐어요. 여기가 X 같고 나는 처음에 다 카페 갔다 하면서 나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오늘 때마다 이런 걸 판대 깔끔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여기 식사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식사 몰래 안 해요. 놀랍게도 식당에서 밥은 안 먹고 커피만 마신다는 여자. 여기 커피 자주 뽑으러 오세요? 네, 네. 하루에 한 마요일에는 한 두세 번. 두세 번? 네. 500원 네. 내고 올드커피 드실 데가 없잖아요. 근데 모노라 소리 뭐네요. 모노라 한다고 안 올 사람 나이고. 여자는 500원짜리 원두커피를 들고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고 걷고 또 걷기를 계속하는 모습에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아, 걸음이 좀 빠르신데요? 아, 그래, 좀 편이에요. 네. 원래 복부가 커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한참 동안 걷기만 하던 여자가 웬일인지 전철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향하는 걸까? 여자와 동행해봤습니다. 걷다 말고 옷걸이 앞에 멈춰서는 여자. 여성용 레깅스에 눈길이 간 모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까만색 레깅스를 한 장 구입하더니 그 길로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나요? 레깅스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예예. 왜요? 옷 이게 원래 초겨울용인데 오늘따라 날씨가 좀 더워서 그래서 또 마음에 드는 레깅스 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늦여름에는 이게 더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갈아입었습니다. 이는 레깅스 좋아하세요? 레깅스 많이 좋아합니다. 일단 좀 이렇게 탄력성이 있고 예, 신축성이 있고 이래 뭐 많이 걷기 하다 보니까 계단 올라가고 이럴 때 살고 포 올리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게 쫙쫙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요. 여자는 이렇게 전신이 딱 붙는 레깅스를 입고 하루 온종일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녀의 살짝 민망한 패션 때문일까요? 가는 곳마다 시선 집중. 지나가던 사람도 돌아볼 정도입니다. 자기 오늘 저거는 뭐 보여주겠어요? 반바지랑 사주고 싶은데. 엄마 진짜 반바지랑 사주고 싶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아니 뭐 스타킹을 신고 나온 것 같잖아요. 치마도 입어야 된다고. 하지만 행인들의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당당하게 대형 의류 매장으로 들어서는 여자. 그런데 그때 음악과 동시에 여자의 춤이 시작됐습니다. 흥이 폭발한 듯 춤 동작이 점점 커지는데 여잔 왜 음악만 나오면 춤을 추는 걸까요? 혼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 체조하듯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음악이 있으면 음악이 따라서 그냥 몸을 자유롭게 이렇게 유연하게 흔들기가 좋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댄스 하는 데는 음악을 중간 걸리는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런 해서 서로 이렇게 도덕하고 그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여자를 춤추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사연에 대해 알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는 걸까요? 옛날에 학원을 했는데 신랑이 바람을 맞는 거 어쩌는가 좀 그런 충격을 받아서 그렇다면서 그럼 남편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소문. 제작진은 여자의 지인을 통해 직접 그 지인을 확인해봤습니다. IMF 가오면은 대부분 학부모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능계통은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 타격 때문에 학원을 오래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네. 가족분들은 경제활동이 전혀 없으셨던 걸까요? 남편이 좀 경제적으로 그렇게 무능했어요. 화가였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예술인들이 보면 좀 가장의 역할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만 먼저 우선시 하다 보니까 가정은 좀 분한시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잔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줄까요?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는 오래됐지. 부모님 뜻을 따라가 했는데 막상 이래 사는 거는 안 그렇더라고요. 너무 빚이 진짜 많고 한 번씩 홍역까지 휘두르고 이러니까 내가 그때 몸무게 38kg 정도 나가면서 어쩌면은 이 남자랑 같이 살다가는 죽음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원치 않던 결혼은 결국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답니다. 10개월간의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미술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여자. 하지만 외환 위기로 그마저도 잃고 말았다는데요. 그 힘겨운 생활에서 발견한 행복이 바로 춤이었답니다. 내 춤
춤을 다 바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속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일 하던 걸 안 하고 이래서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심지어 그 시절 부모님까지 돌아가시면서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음악이 흘러나오자 또 자연스럽게 몸을 흔드는 여자. 사람이 있건 없건 여자는 흔들림 없이 춤에 빠져듭니다. 대체 그녀에게 몸을 움직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머니 근데 그렇게 매일 운동하러 나가시면 안 힘드세요? 눈 뜨자마자 해서 가는 것처럼 하고 하면 너무 기분 좋고 컨디션이 좋고 남들이 비타민 먹은 것 같이 좋기 때문에 그 좋다는 걸 이치를 믿어서 노각노각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자는 왜 이토록 춤에 집착하는 걸까? 의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학원도 실패하게 되고 이혼도 하게 되면서 우울증이 찾아왔고 본인의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졌고요. 그래서 현재는 본인의 자존감을 갖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올리고 본인이 대단하다는 환상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로 여겨져요. 이분의 기분 상태는 굉장히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상승된 기분이 스스로를 갖다 속이는 거예요. 본인이 최고의 상태에 있고 뭐든지 지금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어떤 환경에 일치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춤을 추었다는 여자. 어쩌면 그녀에겐 춤을 추는 것이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오늘도 바쁜 걸음으로 집을 나서는 여자. 또 어디서 무슨 운동을 하려는지 분주히 발걸음으로 옮기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자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사찰. 설마 여기서 춤을 추려는 걸까요? 거침없이 법당으로 향하는 것 싶더니 놀랍게도 합장을 올리는 여자. 한참 동안을 합장을 한 채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선체로 몇 번이고 반배를 올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절에는 왜 오신 거예요? 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모님이 여기 절에 모셔서 있어가지고 부모님 뵈러 왔습니다. 아, 부모님이 여기 절에 계세요? 예예. 예. 부모님 보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요. 부모 형제가 보고 싶을 때마다 전국에 사찰 다니면서 삼배를 드리고 108배를 드리고 이랍니다. 처음으로 가족의 이야기를 꺼낸 여자. 놀랍게도 여자에겐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폐가 될까 하는 마음에 찾지 못하고 있다네요. 나는 그쪽에서 연락하기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론 보고 싶고 그런 거야 있지만 그런지 그런 게 보고 싶다는 이런 건 처음부터 운동으로서 다 이제 하니까 괜찮은데. 원망도 그리움도 슬픔도 가슴 속에 묻은 채 살아간다는 여자. 그녀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무엇일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 사고 없고 또 우리 내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부딪힘 없이 살면서 스포츠 댄서 학원 다는 이런 게 제일 큰 꿈이자 소원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으로 떨어졌을 때 그녀는 춤이라는 끈을 붙잡고 세상 속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견디기 위해서가 아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위해 춤추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